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76세의 나이로 새로운 교황에 취임하였습니다. 종교계의 인사들은 고령이 되어서도 계속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교황이 아닌 일반 성직자의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종교계에는 이게 만지는 게 조금 달라요.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정신적인 종교계에서는 지금 이때까지 나왔던 거와 앞으로 나갈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연과 소통이 일어난, 그렇게 이 신통한 자, 요런 자나, 깨달음을 가진 자나, 깨달음을 가진 자하고 신통한 자는 다른 거예요. 신통한 자가 있고 깨달음을 가진 자가 있는데, 깨달음이라 하니까, 이게 좀 이해를 잘 못하게 돼가 있는데, 신통한 자는 영적인 이 신통이 일어나가지고, 영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소통이 가능한 자. 이렇게 하는 거. 깨달은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두 가지가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깨달는 게 있어요. 내가 깨달아야 그다음부터 수행이 들어갈 수 있는 자, 수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자만 할수 있는 게 수행이에요. 그냥 내가 산에 들어가 있다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산에 들어가 있는 자지. 아니, 산에 들어가서 그러면 80살까지 있었다. 80살까지 산에서 놀은 거예요. 그 수행인 자가 아니라, 수행하는 자는 깨닫고, 무엇을 깨달냐?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 모지렘을 깨달은 자. 내가 얼마나 모지레고 잘못된 간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은 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 자를 깨달은 자. 이 깨닫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수행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수행이 들어가갖고, 그 다음에 수행을 마치면 어떻게 되냐? 그때 또 깨달은 자라 그래요. 무엇을 깨달았냐? 나는 공인으로 살아야 됨을 깨달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를 내리놓으면 나는 공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 자체를 깨달은 자. 뇌를 모두 불사르고, 이 사회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나를 바칠 수 있는 공인으로서 깨달은 자. 단순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그게 아니에요. 나는 공인으로 살겠다라고. 이제 이걸 깨닫고 나온 자. 이걸 깨달은 자라고 뭔가 능력을 가진 자가 깨달은 자가 아니고, 네 자신을 바칠 각오가 끝난 자. 여기 공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모두 공적으로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자. 여기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난게그 사람이 나와서 뭐 하는데요? 내한테 주어진 활동하면 된다, 이제. 그럼 지혜가 스스로 나와요. 이걸 깨달은 자는 지혜가 나오는 자예요. 지혜로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죠. 네가 철저히 공인으로 살고자 몸바치고 나온 자는 지혜가 스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런 것들을 안 받아도 이건 다 알아. 다 알고, 신이고 뭐시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운용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운용하는 자다. 운용하는 자. 자연을 운용하는 자. 신을 운용하는 자가 돼요. 왜? 나는 공인이니까. 공인은 세상에 뭐든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가 이제 잡혀야 되는 거죠. 사인은 사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운용을 못하게 돼 있는 게 사인이고, 공인은 내 삶이 공인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갖다 써도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운용할 수 있다.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공인이에요. 왜 홍의 인간들을 지금 공인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느냐? 홍의 인간 인성 교육이 너는 공인으로 살아야 되는 근본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에요. 공인으로서 살면
너는 세상의 모든 연장을 다 쓸 수 있다. 모든 에너지도 쓸 수 있고 모든 기운도 쓸 수 있고 신도 통솔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층에 앉아있는 자 이거는 선천시대 겁니다. 선천시대 거니까 있는 사람을 치주는 게 지식을 많이 갖춘 자 아니면 신통한 자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자 뭐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자 뭐 이렇게 갖고 그 자리를 유지함에 이끌어왔던 게 이거는 왜 그렇게 해왔냐 사람을 조직을 모으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조직장이에요 조직장이니까 조금 어떤 특출한 힘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으면 조직장이 앉습니다 이 조직장에 앉아서 이 사람을 영원히 놔두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조직장은 언젠가는 바뀌어줘야 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줘야 돼 조직장은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주는 게 벌써 조직장을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내가 조직을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러면 일대 창시자가 되죠 일대 창시자 일대 창시자는 이걸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하면 내가 70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3대 7의 법칙으로 네가 지금 네 기운으로 이 창시자가 되려면 30%가 넘어가야 돼요. 30%가. 3대 7의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뭐 창시자가 일으키는 거는 뭐를 하느냐? 조직을 만드는 걸 한다라는 거죠. 내가 30% 성장을 했을 때 여태 한 번 힘 나오는 걸 가지고 이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창시자예요. 창시자에 그런 힘이 있어야 이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문성민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이런 양반들이 창시자 이런 사람들은 그 내가 30% 성장을 했으므로 어떤 이념을 챙겼으므로 이걸 창시를 해가지고 이 이념으로 이끌고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 창업자나 똑같은 거예요. 사회로는 창업자. 정신적인 이게 이게 여기에는 창시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가 내가 노력을 해서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이념이 잡힐 때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이념이 있고 근데 사회 이게 그 우리가 참석하는 그 사회 발뜯음하는 이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잡혔으니까 창시하고 창업하고 하는 거죠. 창업의 창시의 이제 목적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창업을 일으킨 자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념을 가진 자니까. 그러면 여기 또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자연의 이치에 이념을 딱 가지서니까 이걸 창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는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질이 얼마나냐 따라갖고 큰 조직이 모이고 질이 얼마나냐 따라가지고 작은 조직으로 머물 수도 있고 여기 일대 창시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올라오면서 조직이 커지면서 2대를 키워가는 거죠. 2대를 키워가면서 2대한테 넘기니까 2대는 이게 엄청나게 팽창을 시킵니다. 이렇게 큰 조직을 만든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했고 종교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종교는. 기업은 이 사회 자연의 이치대로 따라가니까 그렇게 했고 종교는 이 사회 이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게 저거가 창시자가 끝까지 다 해물라고 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대로 넘겨주고 원로로 해가지고 이대가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해먹다가 나한테 뒤지고야 그걸 놓는단 말이죠 그게 후계가 다가 없어 그래 망하는 거죠. 그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게 이 기업은 실력에 따라서 어떤 걸 처리를 못하기 시작하면 물러나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대까지 가고 3대로 물리줄 때가 왔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1대는 무엇을 하느냐 1대는 진로를 놓고 선을 놓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선을 놓는 게 일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대가 이런 거 선을 잘 잡아놓으니까 기초를 다진다. 이러더라고. 그럼 이대는 뭘 하느냐? 이대는 이것을 이념을 선을 놔가지고 정리한 거를 우리는 받아서 이걸 이제 키워나가는 겁니다. 키워나가는데 이념까지 받아야 큽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은 이념을 받아갖고 키운 거죠.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한 70% 좀 크니까, 우리가 클 자리에 70% 크니까 너무 이게 비대해집니다. 운영하는데 정신이 없다고 이념을 내 필요 없어. 난중에 돼갖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100으로 해놨을 때 보니까 이념은 어디 도망가 버리고, 이거 갖고 놀다가 보니까, 이 좀 더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기업의 실정이 이념은 도망갔고, 기업만 커져갖고 있다가 이것이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이제 이대는 팽창시키는 거예요. 이념을 받아서 그걸 유지를 받아서 팽창시키는 게 이대가 하는 일이고, 그러면 3대한테 넘어가야 성공이 됩니다.